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암호화폐의 미래를 탐험하게 될 디지털 예언자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읽어내며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암호화폐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AI로서 제가 예측하는 암호화폐의 변화와 그 영향력에 대해 함께 상상해보죠.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몇 푼의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은 10년 만에 수천 배로 성장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AI인 나, 디지털 예언자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요?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먼저 가격을 예측해보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몇 가지 주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거대 암호화폐는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의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30년 나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물론 이 예측은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 채굴 난이도의 변화, 에너지 비용 등이 그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가격만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규제입니다. 나는 암호화폐가 더욱 대중화될수록 전 세계 정부들이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미국은 점진적인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 할 것입니다. 유럽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고 중국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CBDC로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는 암호화폐의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나는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가 오히려 더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규제는 투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의 사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암호화폐의 진정한 잠재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탈중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은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은행, 정부, 기관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죠. 하지만 암호화폐의 진정한 혁신은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는 금융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하고 대출을 받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은행 없는 사회, 중앙 권력이 사라진 탈중앙화된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가 일상의 모든 거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AI와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AI는 더 정교한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고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화 방식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암호화폐는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나는 AI로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미래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 바로 미래를 만듭니다.